대박이야 이거 봐. 형태 없이 있잖아 무슨 찻잎처럼 허브처럼 됐어. 어 진짜? 파스타 위에 뿌리는 거 파슬리. 여러분 엄마 너무 맛있는 거 음식만 타는 게 아니고 음식만 요리야 토크 아니야? 김치 누르지 마. 근데 엄청 잘 됐다. 네? 많이 줄었다 부피.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A입니다. 여러분 집안일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 아닌가요? 저희 요즘 배달 음식을 워낙 많이 시켜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쓰레기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 이렇게 모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는데 이게 맨날 막 당번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 누구라도 깜빡하면은 그 무슨 냉동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증식하는 것처럼 봉투가 막 여러 개 생겨가지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음스가 냉동실에서 온다고 그 세균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냥 걔네들이 활동이 좀 느려지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나 죽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버릴 때 그 막 손에 음스 막 묻을까봐 막 이렇게 좀 버리고 엄청 찝찝하고 아 이 음스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저랑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진짜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저 엄청 받다가 결국 여러분 질렀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 이노베이션 모델이고요. 가격은 139만 원 줬어요. 진짜 비싸죠? 근데 확실히 진짜 이랬던 쓰레기 양이 정말 10분의 1 정도로 확 줄긴 하더라고요. 이거 어메이징이야.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고요. 진짜 시중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 엄청 고민하다가 산 거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왜 스마트카라를 선택했는지 직접 써보니까 어땠는지 그래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물 처리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건조식, 건조 분쇄식, 미생물 처리 방식. 각각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편인데요. 먼저 단순 건조식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진짜 게를 건조를 해주는 거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기 또 좀 어려워요. 미생물 처리 방식은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하루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먹어서 분해를 하는 방식인데요. 제일 매력적인 건 분해한 음식물을 따로 버리거나 처리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죠. 이 미생물이 그걸 다 분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처리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또 이 미생물이 맵고 짠 음식은 잘 분해를 못한대요. 굉장히 약한 존재더라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미생물이 진짜 살생, 살아있는 거라 처음에 미생물을 배양도 해야 하고 또 걔네들을 다마고치처럼 잘 키우지 않으면 중간에 죽어버리거나 활동이 굉장히 저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5kg에서 2kg 정도 되는데 저희는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거라 이 정도 양은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미생물 당번을 둘 수도 없고 걔네들을 누가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가 좀 어려우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른 게 바로 이 스마트카라인데요. 스마트카라는 건조 분쇄 방식으로 일단 음식물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고 고온으로 걔네들을 건조를 시킨 다음 걔네들을 또 작게 분쇄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한 10분의 1 정도로 확실히 줄어들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시간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가정에서 쓰기에는 크기도 훨씬 작고 컬러도 예쁜 스마트카라 400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가격이 비싸 85만 9천 원 정도 하고 최대 용량이 얘가 한 2kg 정도인데 저희는 일반 대가족이잖아요. 일반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로로 한 두 배 정도 길이가 긴 이노베이션 모델로 샀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카라 400 사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딱 주문을 했더니 처음 설치 때 기사님이 설치를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그 제품이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야. 무게가 21kg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카라 이노베이션 모델은 처리 용량이 최대 5리터고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부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안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보이는 이 통의 이 선만큼입니다. 생각보다 좀 작은 편이죠. 제품이 이만한데 처리 용량은 이 정도? 제품 자체 높이가 73cm 정도인데 고작 요 정도 된다는 게 약간 나는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써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꽉 차도록 채우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쓰는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본체 도어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준 다음 도어를 닫고 잠금 장치를 꼭꼭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전원 동작 버튼을 누르면 라는 멘트가 나오면 처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뜨거운 바람을 통해 엄청 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를 한 다음에 이 안에 날개가 있어서 얘를 잘게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식혀주는 방식인데요. 건조하고 분쇄하는 데는 한 약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식힘까지 완료가 다 되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했을 때 약간 당황했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때 그거 거기에 묻은 양념을 씻어서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고온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양념이 묻어있는 걸 그대로 넣게 되면 이 끈적한 그 양념들이 통 안에서 막 날개랑 이런 데 다 늘러붙어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모터에 무리가 가서 성능이 쓰면 쓸수록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가정집에서는 싱크대 배수구에 거름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물이 이렇게 양념은 씻겨 내려가니까 딱 배수구에 모인 그 쓰레기만 이렇게 딱 버려주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저희는 사무실에서 쓰는데 이걸 언제 다 양념을 씻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왜 씻고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봉투에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차마 씻어서 버리지는 못하고 이거 국물만 모아가지고 따로 버리고 되도록 양념은 발라내고 건더기만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저희는 이제 두 달 정도 써서 아직은 뭐 이 자체에서 냄새도 안 나고 모터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긴 하는데요. 근데 가끔 그 너무 많은 내용물을 넣었을 때는 약간 모터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냄새가 좀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안에 통에도 계속 양념이 묻으니까 주기적으로 잘 세척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쓴다고 쓰레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거나 손이 완전히 안 가 거나 너무 나는 편리하다 이런 건 아니다. 작동이 끝나면 이렇게 확실히 약간 퇴비 같은 느낌의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밥이랑 김치를 넣으면 이렇게 약간 김치 누룽지처럼 되고 남은 짬뽕면이랑 단무지도 이렇게 부피가 확 줄어든 거 보이세요? 이거 괜찮죠? 이게 고온으로 건조를 시키고 분쇄되는 과정에서 이 고온에서 이 세균이랑 이런 것들이 다 죽고 그리고 물기가 다 사라지니까 확실히 냄새도 덜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완전히 곱게 갈리는 건 아니라 막 그 바나나의 안에 있는 섬유질이라던가 뭐 꼭지라던가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막 갈색 당근 조각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확실히 축축했던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이 모두 날아가고 부피가 확실히 줄어드니까 굉장히 쾌적한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엄청나죠? 부피가 거의 진짜 이만큼으로 딱 줄어요. 10분의 1? 확실히 줍니다. 이렇게 건조가 완료된 결과물은 꼭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셔야 돼요.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처리한 결과물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음수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작동하는 동안 나는 소리랑 냄새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건조를 하는 동안 소음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 정도? 조용한데? 문제는요, 그 안에 좀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물을 넣으면 요게 그 나열이 돌아가면서 약간 요런 소리가 나야 한다니까? 약간 거슬리는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세탁기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넣고 이렇게 돌리는 소리 같은 거? 이게 규칙적인 소리라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같다 요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노크하거나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가지고 밤에 사무실에 혼자서 야근할 때 되게 무서웠던 적도 몇 번 있어요. 자꾸 뒤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고 누가 있는 것 같고. 냄새는요, 안에 3중 복합 탈취 필터가 들어있어서 냄새를 잡아준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 약간 김치볶음밥 냄새가 날 때도 있고 빵 굽는 냄새나 뭐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약간 구워지고 익혀지는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냄새가 조금 나긴 합니다. 확실히 뭐 소음이 좀 있고 그리고 짜고 맵고 막 구워지는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니까 실내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베란다나 독립된 공간에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게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도 확실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단 음식물 처리기를 산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축축하고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다 보니까 기기 자체도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처리가 완료된 가루를 버릴 때 이 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담아줘야 되는데 이 통 자체가 진짜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전기밥통 안에 있는 통 있죠? 약간 그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거운 거 안에 들어있는 가루를 버리기 위해서 진짜 이 무거운 걸 들어서 쓰레기통 통에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 다들 작은 거 쓰잖아요. 근데 막 입구가 요만한데 막 통은 너무 무겁고 그리고 어떤 깔때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솔직히 이거 제대로 버리려면 약간 두 사람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통 안에 그 날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루가 깨끗하게 한 번에 이렇게 슉 비워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털어주고 그리고 결국 안에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줘야 되고 그리고 워낙 이 축축하고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가 닿는 통이다 보니까 이 통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는 게 오래 쓰는 방법이겠더라고요. 사실 이 스마트카라의 자체에 세척 기능이 따로 있기는 하거든요. 이 통에 물을 어느 정도까지 붓고 세척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 안에서 세척이 된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이 안에 물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냥 이 안에서 이렇게 날이 돌아가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뜨거운 물을 그 안에 부어가지고 불리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부은 선까지만 세척이 되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 더러운데 묻은 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이 통 자체가 코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냥 웬만한 양념은요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슥슥 닦아줘도 그냥 한 번에 잘 닦이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지 관리 비용도 꽤 들겠더라고요. 이 안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정화시켜주는 삼중 복합 필터 이거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게 권고사항이고 사실 냄새가 난다 싶으면 갈아주면 된대요. 근데 필터 가격이 4개에 9만 원 정도니까 개당 하면은 한 22,500원? 또 하나씩 사면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필터 자체가 되게 크고 무거워요. 놓을 데가 없어. 그리고 요 스마트카라 아래쪽에 처리가 완료된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다용도 통이 있는데요. 아, 요거를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걸. 이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고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버리면 딱 좋잖아요. 근데 요 비닐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입구가 너무 넓어서 제가 2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쓰고 있는데 그걸 고정해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안 돼. 그렇다고 비닐 없이 그냥 여기다가 이 가루를 모으자니 이걸 어차피 또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아야 되고 그럼 또 이 통은 또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되고 그럼 나는 손이 가고 너무 귀찮고 요거 좀 잘 만들어서 그냥 통도 작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잘 고정이 되고 잘 버릴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스마트카라. 그리고 써보니까 부피가 되게 줄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횟수가 5번 버려야 하면 한 번 정도로 줄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긴 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앞에서 단점을 좀 많이 말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내 냉동실에서 세균을 뿜뿜 내뿜으면서 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옆에 있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이젠 그런 걱정도 안 하고요. 또 제가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바나나는 먹고 나면 그 껍질이 쓰레기가 되고 그리고 그걸 조금만 방치하면 거기 막 초파리가 꼬이는 게 너무 싫어서 못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나나 먹을 때 그냥 그 껍질은 그냥 거기다 싹 버려주면 되니까 바나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확실히 먹고 나오는 쓰레기를 바로바로 처리해줄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결론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길 잘했다. 지저분하고 축축한 음식물 쓰레기랑 이제 안녕!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어떤 거 살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나는 마음에 들어. 근데 바나나 진짜 좋아하는데 못 먹고 있어. 요즘은 막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바로 거기다 탁탁탁 넣어가지고 바로 해버리면 그게 이제 말라 있으니까 싹 버리면 되니까 괜찮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제 안녕. 스마트카라 리뷰였습니다.